Nice game TV.오, 막 자기 혼자 움직여요. 오, 왜 이래? 살아있어. 살아있어. 마우스야. 살아있네. 말 그대로 마우스네요. 왜 이래? 네. 여러분들, 강등이 온다. 강등이 온다. 강등 맞지?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어떤 뭐야? 문제? 아침엔 챌린저. 밤에는 다이아이. 밤에는 다이아이. 새벽에는 집에 갈 땐 다이아이. 정답은? 허접성. 정답! 맞았다! 상품 없어요? 없으면 말고. 오늘의 상품! 네. 상품 있어요. 저희 상품 준비해놨습니다. 상품이 이거네요. 그렇죠. 오늘의 상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맞힌 여러분에게만 생방송 중에 저희가 특별히 할인가로 드리고 있는 4,200 그 할인가로 드리는. 그렇죠. 네. 어떤 상품인지 제가 여러분이 구입하실 수 있는 링크까지 알려드릴게요. 한번 봅시다.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 나이스게임.tv 아니면은 검색포털에서 나이스게임TV 치시면요 여기 커뮤니티 있습니다. 커뮤니티 뿅 누르시면은 통합 게시판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단군 여러분이 좋아하는 마성의 그 남자. 아유 나탔죠. 네, 그 남자가 올린 제닉스 할인 상품 안내미가 있어요. 네. 요거를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은 상품 할인 페이지로 오게 됩니다. 저 27,000원이 원래 가격이죠? 네, 27,100원 정가.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22,900원. 그렇죠. 강등과 함께하는 4,200원 할인가. 그렇죠. 네. 허접성의 LP와 네 가격을 바꾼 거예요. 아 맞네. 네. 아 맞네. 나 그만큼이네. 네. 심지어 옥션에 상하기 때문에 플러스 할인 같은 경우 여러분께서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네요. 네. 말고도 뭐 다양한 제닉스의 정품들을 구매를 하실 수 있지만은 이 시간 할인가로 드리는 거는 유일하게 바로 이 제품이라는 거. 오늘만 이 가격에 판매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만. 기존에 이제 다른 그 뭐 메이저 타이틀이나 스톰엑스 이런 거 같은 경우 약간 화려한 스타일이라면은 오늘은 네. 디자인도 보시면 있지만 굉장히 심플한 멋이 있어요. 심플하고 시원해요 뭔가. 네. 그리고 작아서 손에 착착 감기고. 그렇죠. 이게 디자인도 크기도 그렇고 여성분들에게 선물하기 좋을 것 같은데. 아. 왠지 그럴 것 같죠? 선물할 여자가 있다면. 네네 그렇죠. 네. 아 조건이 붙네요. 이 블루 여자친구한테 마우스 선물해주려고 하는데 네. 좋은 여자친구 추천 중. 아 약간 이런 거. 일단 있는 게 물어보는 게 예의가 아니냐. 아 그렇죠. 에이. 네. 알바 아니고요. 감기가 변했어요. 이런 농담을 하고. 네네네네. 네, 하지만은 이런 심플한 느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DPI 조절과 폴링레이트 조절의 4단계까지 다 된다는 거. 여러분 최대한 그 여러분의 게이밍 환경을 위해서 이런 네. 디테일한 처리가 다 가능하고요. 무광 러버 코팅 표면으로 이제 깔끔하게 모습 잘 잡혀 있다는 거. 어떤 OS인지 가리지 않고 혹시라도 아직까지 그 뭐 윈도우 2000 같은 거 쓰시는 분 있으면은 아 윈도우 2000도 되네요. 되네? 되네? 아 뭐 붙어있네. 98이 안 돼. 아 98? 98 따로 문의 주세요. 윈도우 98, 윈도우 3.0 따로 문의 주세요. 그립감 제일 중요합니다. 그립감 제일 중요한 마우스 제일 중요한 부분인 그립감. 손에 딱 들어온다는 거. 네, 한국의 손에 딱 맞는 체형. 그렇죠. 그리고 여섯 가지 버튼으로 왼손으로 코딱지를 펴면서도 네. QWERDF까지 다 누를 수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네. 라이즈하면 될 것 같아요. 디테일 관련된 설명도 있고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스위치 내구성이라든지 클릭감, 뭐 LED의 멋진 부분, 또 슬라이딩의 어떤 재질 관련된 거, 뭐 무게추로 사용감도 너무 좋다는 거, 뭐 여러 가지로 강점이 있습니다만 이미 이런 강점 때문에 구매하신 분들 있어요. 뒤로 가기를 눌러서 나이스게임TV 커뮤니티 가보시면은 네. 이미 질렀다는 분들이 한두 분씩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오 여기 있죠 보면은 밑에 뿅. 아, 지르고 말았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질렀음 지르고 말았다 이미 실시간도 이렇게 지르는 분들 여러분 혼자 지른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외롭지 않아요. 같이 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지금 날개 얘기를 하시는데요 세나 보험님이 이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날개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죠. 기존에 이제 스톰엑스 마우스 같은 경우가 이제 옆에가 약간 이렇게 튀어나온 디자인. 아, 네. 옆에가 약간 이렇게 튀어나온 디자인이고요. 반면에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해볼까요? 두 제품을 좀 넓죠, 좀 더 보이시죠? 스톰엑스가
크기 자체가 좀 더 이불로 이게 좀 얄쌍하게 빠졌다는 거. 네. 네. 그리고 아까 거기 나올 때 그 슬라이딩 감이 나왔었는데 슬라이딩 감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은 저는 마우스 살 때 굉장히 특이하게 좀 자세하게 따지는 편이라 사과하다는 개조까지도 해요. 개조하는 과정에서 슬라이딩 그 패드를 붙이는 그런 과정도 붙는데 그런 과정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게 이미 돼 있다는 거. 네. 그렇죠. 불빛이 번쩍번쩍 역시 멋진 LED 제닉스만의 강점이죠. 그리고 네. 이 마우스패드가 저희가 같이 드리고 있는 오바로크 마우스패드, 바로 그 오바로크 마우스패드인데요. 네. 레이저 마우스패드 한번 물어보실래요? 두께가 어마어마하죠. 네네. 네. 여러분 위에서 춤을 춰도 밑에 집에서 안 올라오네. 어? 바로 그런 두께입니다. 그러네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네요. 네. 말랑말랑하고 좋아요. 네, 좋아요. 손잡을 여자친구가 없을 때 어? 아 그건 좀 여기까지만. 네네. 아 그건 너무 멀리 갔어. 방송 끊어. 아 예. 네. 큐 잡혔어. 큐 잡혔어. 아, 큐 왜 이렇게 안 잡혀? 아 너무 멀리 갔어 이거. 아, 방송. 네. 한번 돌려요. 큐 잡혔어. 네. 어 썸데이 선수가 드디어 같은 편으로. 아 드디어. 드디어. 야 드디어 오셨네. 캐리점. 캐리점. 아 원래 이런 분이셨나? 아 잠깐 들어가기 전에 그 룬페이지는 세 개밖에 없으니까 룬페이지는 따로 볼 필요 없고 특성을 보는데 챔피언 자주 쓴 챔피언들의 특성을 보여주세요. 저요? 아니 뭐 네. 본인만의 특이한 점이 있다든가. 네. 특이한 특성이나 뭐. 특이한? 저는 다 거의 비슷한데. 나 라이즈는 이제 너프돼서 안 쓰긴 한데. 네. 너프되기 전에는 이제 유틸라이저가 요즘 좋잖아요. 네. 이속룬 받고 이속 특성 유티 찍어버리면. 막 한타 때 미쳐가지고 네. 막 뛰어다녀요. 막 뒤도 세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초반에 뭐지? 요즘은 아 예전에는 그 마나 수정 그 사가지고 네. 포션이 별로 없잖아요. 키도 없고 네. 그래서 딜로만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포션이 약간 부족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쿠키를 주고 그 흡혈기 주무는 별 그리고 평타 때릴 때마다 3원씩 주는 거랑 기본 이속 증가랑 유틸라이즈 이렇게 특성 아니까 그러니까 픽픽픽픽부터 하시죠. 해야 돼요? 랜덤 하시려고요? 랜 잠깐만 뭐 할까요? 지금 챔피언 좋은 거 많은데? 좋은 게 많네요. 제드도 있고 투페도 있고 카사진도 있고 배고프다. 라이즈도 있고 오리아나도 있고 배고프다. 배고파서 힘이 안 나온다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제가 네 무슨 일 있어도 오리아나? 오리아나? 리... 아... 아! 지성 오리 어? 오리아! 오리아! 나는 남이 있잖아 남이 남이 있어요? 나서스도 있고 남이 없어요. 나서스도 없네. 아 챔퍼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안 들뜨리면 네. 외쳐! 나가 없잖아. 그니까 나가 없잖아요. 선생님 보니까 지금 진짜 약간 아... 강등머치 머리 위에 혼이 하나 보이는 것 같아요. 오리아나 뜻은 뭐 쓰나요? 오리아나요? 네. 똑같은데 아까 아리랑. 아 똑같아요? 네. 그래도 못 보신 분들 계시니까. 이렇게요. 아 이거 바꿔야겠어요 오늘. 어 그런가요? 오리아나 평타가 세잖아요. 두 개 말이죠 이거. 아 대파기 두 개. 아 특성 하나씩 클릭해서 하시는구나. 클릭. 아 맞. 드래그도 올라가요. 이게 제닉스 마우스는요. 그래요? 드래그를 하시면 특성이 자동으로 찍힙니다. 어 맞네. 세상에. 제닉스 마우스에만 특별 탑재된 기능이에요. 아 맞네. 어쩐다. 네. LOL과 공식 파트너인 나이스게임TV가 나이스게임TV의 또 파트너인 제닉스와 함께 아, 추가한 기능이죠 여러분. 맞네 맞네. 특성에서 휠을 올리고 내리시면 특성이 자동으로 찍힙니다. 크으 쩔어 쩔어. 으마으마하죠. 으리으리한만 이런 좋은 마우스가 있네요. 어휴 너무 감동받으셔가지고 지금 막 광고를 사서 예. 이런 특성 찍는 기능이 있는 마우스가 고작 22,000원대라는 거. 그렇습니다. 22,900원. 음마음마해요. 4,200원이 남아요. 저기 닌자가 되게 많잖아요. 네. 네. 올랜더 픽. 맞지. 아, 맞지. 아유. 빨리 가려 버리네요. 남이랑 나서스 사두죠. 살까요? 사야겠다. 아니 사자야. 오... 아니요. 나서스 싸요 싸요. 아이피가. 근데 이런데 아! 올해나 벤당하면 웃기겠다. 아이피가 없는데 보니까. 이런 거 많은데. IP로 다 챔프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학생이라 돈이 없어요. 그렇군요. 미드. 아니 아, KT 저는, 스크림 하시나? 저는 잠깐 불빛이나
즐겨야겠습니다. 어휴. 아 여기 또 있죠. 번쩍번쩍 멋있어? 어떻게 바뀌는 거지? 아주 멋있어. 자 그러면 또 이 잠깐 픽하는 동안에 네 요것도 선물로 딱 좋은 이 마우스 네 케이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가 실제 이 케이스에 들어와요. 이렇게 네 줌으로도 보여드릴게요. 네 마우스가 의리의리한 케이스에 음아음아하게 고급스러워요. 괜찮게 나옵니다. 아 정말 고급스러워요. 네 제니스 상품은 네. 전부 다 이래요. 아 이게 예. 케이스가 다 고급스러워요. 종이 자체도 굉장히 그 박스가 좋은 박스고요. 네. 오 이렇게 찍찍이로 아 열리는구나 이게. 열려서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종이에도 인쇄가 너무 고급스럽게 잘 돼 있어서 여기를 오려서 마우스라고 줘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아 맞네. 아. 아 그럼 속지. 어 에이. 그러면은 카메라 붙이면 속아요 이거. 친구 3명까지도 선물을 동시에 줄 수 있어. 이수 뭐 너무 멀리 가시는데? 7월 생일자 3명한테 몰아서. 아 그럼 한 명은 마우스 한 명은 이거 프린트 한 명은 이거 오려가지고 한 명은 마우스 입만 아, 그치. 벌리면 거짓말 사정으로 나와. 아 너무 멀리 가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아 멋있어요 진짜. 네. 이거는 마우스가 이렇게 안에 실제로 들어있고요. 아 이거 선물할 때 한번 열어주는 것도 좋겠다. 좀 더 감동받게. 어 좋은데? 아, 열었는데 마우스는 없고 열었는데 편지 하나 들어있고 편지 마우스 내가 가져간다. 열었는데 마우스 패드 들어있고. 괜찮네. 아 원래 이런 거야. 원래 패드 들어있는 거야. 원래 들어가나요? 직접 시범을 열어보죠. 아 원래 이런 거야. 아 원래 이런 거예요. 이거 아니다. 아,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거를 다 같이 지금 드리고 있다는 그게 중요한 거죠. 네네네. 이렇게 특별한 선물을 친구한테 줄 수 있다는 거. 네. 네. 뒤에 보면은 마우스 설명도 굉장히 상세하게 잘 돼 있습니다. 뭐 그 DPI 조절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위치 관련된 거, LED, 뭐 멀티미디어 키 있는 거, 그다음에 핸드그립 좋다라는 부분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뭐 박스만 보셔도 사실은 굉장히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아 이게 보니까 좀 가벼워 보이는데 좀 적당히 무겁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무게추가 들어있대요. 이게 딱 작아서 가벼울 것 같은데 적당히 무거워요. 그러니까 작기는 하지만은 딱 그 어떤 마우스 플레이할 때 필요한 무게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 무게추가 들어있어서 그거를 딱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FPS 하시는 분들은 무게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러면 사실 뭐 RTS만 할 게 아니고 FPS도 충분히 쓸만하죠. 그리고 이거 게임 많이 하는 사람 공감. 어떤 마우스 오래 쓰면요. 네. 재질 자체가 이런 재질이 아니라 플라스틱 재질 같은 거죠. 네. 때 타요 여기. 아. 때 묻어. 맞죠 맞죠. 때 묻어가지고 여기 막 다 들어가가지고. 아 그치 그치. 나중에 분해해서 이거 빼내야 돼. 긁어야 되거든. 에이. 내 몸도 잘 안 씻는데 마우스를 긁어줘야 돼. 아 죽일 정도지. 제니스 마우스는 안 해도 됩니다. 그게. 때가 안 묻어요. 퓨어네. 재질이 딱 그 고무 처리가 깔끔하게 딱 돼 있어가지고 코팅 네.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이거 만져보면 알아요. 굉장히 부드럽게 잘 돼 있거든요. 네. 좀 기분 나쁘게 만지지 마시고. 아 네 아니요. 네. 부드러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네네. 아 참. 세상에. 네 세상에 참. 아유 또 또 왜 그래요. 아유. 뭐 이거 야동인가요? 아 마우스가 왜요? 마우스가 왜요? 휠 잘 돌아간다고? 네 휠 잘 돌아간다고. 네 휠 잘 돌아가요 휠. 여러분 마우스 좋다는 거 말씀드려요. 네 실제로. 뭐야 부담스럽게 원샷이야? 뭐야 뭐야 시청자분들도 지금 놀랐어요. 아 그러니까 네 놀랐어. 네. 뭐야 이 제닉스의 이 블루 바짝바짝 거립니다. 네 오로자 지금 저희가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다는 거 옥션에서 네. 제니스 검색하셔도 되고 특별히 바로 가실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 통합게시판 자유게시판 공지에 올려놨으니까요.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로딩 네. 됐고요. 멤버나 볼까요? KT 내전인 것 같은데요. 멤버가 또 화려합니다. 지금 KT가 다 같이 지금 돌렸나봐요. 내전이라고 한번 볼까요? 어. 일단 KT, 제로, 리라, 썬데이 리뉴얼. 오 KT가 일단 4명. 이거 낮은 촉, 낮은 나그네, 낮은이 2명. 듀오 듀오네. 아 맞네. 홍준호 짱짱맨님 다시 만났네요. 어 미드 이즈 했어요? 네. 어 미드 이즈. 어 서포페이가? 아니. 어 맞네.
서포페이가? 세상에. 근데 서포도 알리, 상대도 서포도 알리에요. 흔치 않은 서포터가. 파악하라고. 파악하라고. 알리, 알리. 파악하란 말이야. 아, 저 흥룬도 없는데. 아, 흥룬 없어요? 잠깐만요. 이거 좀 귀여운 게 있어요. 한번 더 해봐요. 다시, 다시. 이거 하, 손가락 막 돌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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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귀엽다. 아, 그래요? 그래요? 약간 그리고 큐 날릴 때요. 네네네. 얍! 하면서 막 손가락으로 팍팍 하는데. 어, 삿대질하는 거예요, 그거. 욕하는 거 같은데. 아우라서 욕하는 거 같은데. 얍! 욕하는 거 같은데. 네. 여러분, 나 두세요. 이쪽에. 아야일에서 하는 마지막 도발이에요. 아, 그렇네요. 베이가가 귀엽네요. 귀엽네. 네, 귀여워요. 참 귀여워요. 어, 맞았어, 맞았다, 맞았어. 맞다, 맞다, 맞다. 네, 맞았어, 맞았어. 이득이요. 난 저는 이즈를 되게 잘해요. 아, 이즈 잘하세요? 그래요, 딱 맞잖아요. 오, 좋은데? 이게 딱 그거 미스틱 클래스가 달라요. 와, 나에게도 미스틱하네 진짜. 질 수 없음. 낮은 나그네 제대가 지금 미드인가요? 어, 스마트 안 쓰네요 이즈는? 쓰는데요. 아, 아, 지금 막 마스크룸으로? 그쵸. 잠깐 엔조이 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딱 하면서 어휴! 저를 기다렸어요. 그때 딱 35초 전에 집을 딱 갈 거예요. 예. 네. 아, 몰래 딱 가가지고 집간거 봐가지고? 없네. 없네. 아, 거기서 집도 한 번 더 못 가게 하고? 어, 안 가네요. 안 가네요, 그냥. 세상에. 그래. 감사. 세상에. 안 산나그네, 제드. 네. 저분은 리신 제드로 유명하시죠. 특히나 음양 경기수 때 그 낮은 나간의 선수가 제드 꿀팁을 또 알려줬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어떤 거요? 아,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당. 그건 다운받아 보세요, 그건. 궁금하시면. 세상에. 그게 당하실 거예요 아마. 네네네네. 괜찮아요. 스티플러. 오. 오! 두돌. 괜찮아요. 탑 노스펠. 오, 저분 탑솔러 맞아. 아, 이득이네. 네, 항상 저만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내가 탑 노스펠 빼놨으니까는 정글러 와서 못 죽이면 정글러 문제다. 하지만 내가 스펠 오는 거 말하지 않죠. 그렇죠. 아, 오, 이득갱이다. 뭐죠 이게? 내가 알아서. 아, 집 갈 거야. KT 이리야 제도 응교 한번 나왔었는데 저 선수 응교 한번 나왔었는데 저 선수도 약간 방송 나오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미드 얼굴 보여줄 것 같은데. 자기 존재감 보여주려고. 그래서 지방녀. 네, 미드 계속 있을 것 같아 미드리야 계속. 이 파도 쉬워 보이진 않아요. 클래스가 다른 미스틱. 필요 없어. 어, 오늘은 최근에 은교 나온 분이 누구나 계시네 그러고 보니까. 낮은 나가요. 은교 클래스죠. 네. 마우스 주문. 옥션에서 하실 수 있고 나이스게임팀 홈페이지 통해서도 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다 제 친추가 돼 있거든요. 적을 처치. 어? 서포 페이가 짱짱. 어피했어요. 왜 그러세요? 이거예요. 이게 제드 팁이에요. 이거 말하고 없죠. 그렇죠. 포만 뺐죠. 제드. 오! 자오 맞다 맞다. 야야야 아니 잠깐만. 어 선데이. 내 건 아 선데이. 내 선. 내 선데이. 아 네 선데이. 아하하하 제드 꿀팁이었는데 진짜 워킹가 막혔네요 커버가. 저게 어떤 플레이냐면은 그림자 끝낼 때 이동해가지고 상대 방심을 유발시키고 잡아내는 다 하는 거죠. 아 무슨 꿀팁이라고. 그 당했잖아요. 아유, 당했잖아요. 소음 맞췄잖아요. 당했잖아요 방금. 지금 뒤에 제가 아 당했잖아요 방금. 진짜 보고 일부러 한 거였어요? 그쵸. 근데 보고 막췄어요? 그니까 에이 아이, 아이, 아니야 좀 잘해주세요. 방송을 아시는 거지. 아, 왜 그래? 꿀팁을 아. 왜 꿀팁인지 알려줘야 되거든. 그렇지, 그렇지. 보면서 보여주신 거지. 재밌었어, 재밌었어. 아, 방송이 좋아. 맞아, 맞아. 살았어 방송이. 아, 이블린 벤을 써야 되는데. 아, 이블린 벤. 더 살게요. 이블린 사기캐다. 여러분 이블린 하세요. 어, 이제 선동질까지 하시네요. 살킴. 다른 분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본인의 티어가 자, 지금. 지금 이거. 오, CS. 그 차이 안 나요. 오. 일단, 이렇게 라인 밀렸는데 이 차이 난다면 제가 이기는 거거든요. 오, 남은 거 먹으면? 그쵸.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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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요. 이 판도 연우는 늦게 가네요. 연우 갔으면 저 라인 헤뎀. 라인이 지옥으로 바뀌어요. 수도라인이 좋다. 이쪽 길로. 이지리얼도 제이스처럼 연운도 그렇게 가요? 아니요. 이지리얼은 빨리 뽑는 게 나아요. 일단 미드 이지 같은 경우는
지금 파랑이즈 가잖아요 다. 네. 근데 파랑이즈는 무라마나가 주력들인데 그게 늦게 나와버리면 너무 힘들어져요. 수도랑에 흠론이 없어서 수도랑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냥 라인이 좀 부담스게 되니까. 도착! 아유. 라인이 힘들어지니까 한번 말렸잖아요. 아 말려가지고 수도랑 간 거예요? 수도랑 가는 것만큼은 정말 좋은 것도 없어. 짜이짜이! 짜이짜이! 이야! 이야! 쌍어프! 와 세상에 기회가 왔어요. 일로와. 이야 태세면 한번 보소. 이야 이거 바로 적극적으로 해냈다. 야! 이야! 초포 한번 쏘고! 이야! 이야! 롤이차 재밌어요, 그죠? 이야! 롤 재밌다! 아니, 저기요. 제꺼. 아, 썸네일에서 친하네, 보니까. 제꺼요. 미드 계속 와주시네. 썸네일 선수가 50점을 날렸는데. 그렇죠. 아, 그림자로 빠져나가고. 오, 미드 디나이 지금 엄청난데요? 오. 미드 엄청 많이 부리는데? 미드 몇 마리야, 이게? 이거, 이득을. 오! 오! 레드! 이야 지금 본인도 지금 놀라고 약간 흥분한 상태인데 세상에 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불러오죠. 네 이렇게 미드이즈가 유리할 때는 어떤 템을 가고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아요? 이 정도로 흥했다 너무 흥했는데 지금 일단 제드잖아요. 네 글레이셔 라이시죠. 네 그걸 빨리 뽑으면 애가 막 요즘 지금 오! 오빠인데 세상에 이제 진짜 미드 안 오 삐짐 지금 탑이 미약한 거 하는 거 같은데? 했네 빙하의 장막에 가서 방어를 올려라 그쵸 그러면 제드가 한번 해봤는데 딜이 안 바뀌어요. 아 본인이 제대로 해보니까? 네 제드를 아니 이지를 해봤는데 아 형 저 방송 중인데 이쪽 길로 왜요? 믿으지 아서 하래요. 여는 거 조끼. 핑화는 안 사시네요? 핑화요? 그게 뭐죠? 이블이 있지 않아요? 아군이 당했어. 오! 다 죽인다. 아니 왜 그 존재였지? 뭐니? 하지. 오! 반사됨. 아유 먹었네. 이제 저 버프가 제대기 가겠죠? 아 최악의 상황이네요. 누노 이제 괜찮네. 미드는 키울만큼 키웠다. 정조준 라인에 쓰세요? 네. 라인에 쓰는 편인가요? 네. 정조준 언제 쓰는 편이에요? 그냥 쿨로만 쿨 쿨드면 돼. 이렇게 최대한 맞추는 식으로 그때 약간 이동 스펠 빠졌을 때. 주구 푸시도 하고 일반 스킬처럼 가볍게 쓰긴 쓰되 맞추는 쪽으로. 네. 굉장히 의식해서. 정소유름도 쿨마다 써요. 그쵸. 여동 때문에? 그쵸. 근데 연훈이 봐봐 벌써 74개 이제 사이케다. 아유 이제 하면 아 썸네일가 잘하네요. 네 아 제가 이제 나중에 보면 엄청난 무빙과 엄청난 후속딜로 이겨버리겠습니다. 아니 실제로 1년기에서도 엄청난 무빙과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셨는데 게임 졌어요. 2판도 그렇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거는 무무쌤에 있어요. 아 그러니까 2판도 엄청난 무빙과 엄청난 그 클라스를 보여주시지만 팀장일 수도 있어요. 에이, KT부도 부진 계신데. 저희가 상대도 둘인데. 그러게, 상대도 둘인데. 상대 나진도 있는데. 맞네. 네. 괜찮아요. 나진이 좋아요, KT가 좋아요. 저는 KT가 좋습니다. 오~ 여기 네 명이거든, KT가. 오~ KT가 네 명이거든. 캐밍아웃 됐어요. 나진 둘밖에 없어. 봐봐요, 이분도 지금 말리니까 수령가 봐줘. 아, 오! 골티? 나쁘다고요? 저게 봐봐, 저 낚시인데. 딜이 안 박히네요, 확실히. 700값 사오니까. 아~ 안 좋은 게, 저도 딜이 안 박혀요. 서로 약간 숟가락 싸움이네요. 그럼 최대한 라인 미는 쪽으로 다시 한번 미드 조심해라는데요. 진짜 딜이 서로 안 박히네요.
말하고. 민혁만 불쌍하네. 이게 제두와 이지리는 하면 뭔가 좀 샥샥하면서 막 싸움 잘 나올 것 같은데. 아유 막 민혁 먹봐. 낚시. 자, 나 성공한 것 같은데요? 성공! 야, 전면 좋았고! 성공! 죽어요! 자, 10점! 짜이짜이! 자! 당연히 플러스! 이야! 야, 이거 처치했습니다. 이야, 나그네! 여러분! 은밀한 김교수, 낮은 나그네 편, 컨텐츠샵에서 500원! 그렇습니다. 제대의 꿀팁! 제대의 모든 것을 파헤친다. 아, 어? 원래. 올렸으면 그 왜 빙하이장만 마저 안 가고 그냥 만화문에 올렸어요? 캐 먹으려고요. 아 이파를 캐리해야겠다. 캐리하겠어요. 일단 내 방금 보니까 별로 이것만 있어도 안 바뀌더라고요. 어. 자 이걸 맞춰보겠습니다. 어휴. 아무나 잡는 거 아니죠? 너무 생각한 생각이 너무 많아. 어 보마 저 끝나고 독대. 아 좋네 독대 좋네. 아니 잠깐만요. 보마, 아, 보마. 저도 선생님한테 꿀팁 하나. 지금 그 앞에서 선생님 이제 이렇게 방송 재밌고 귀엽게 하신다는 소문 듣고 앞에서 흐뭇하게 보고 계신 여성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저분이 나이가 두 배예요. 34세요? 아니요, 그거 하고도 하나 많아요. 세상에. 조심하세요. 뱀파이어 아닌가요? 오오오오오오. 어? 베이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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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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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 기다리 야 나그네 하루 무빙? 어 물량 살고 야! 아 이거 아이고 아, 아. 오? 어, 오? 왕생? 이거 오히려 이지련이 네 아깝다 아, 저거 못 잡았네 아. 헐? 헐 분노의 나진 나진이 옵니다 KT 좋다고 했더니 나진이 와요 맞은데요? 응진 KT 중 이야! 야! 손 났어! 행복하다 K-POP 손 났어! 와! 아 이게 보니까 참, 오늘 음미나이팅 교습은 어. 캔방으로 해야 돼요 캔방으로 캔방으로 해야 돼 아 이 리액션이 네 캔방으로 해야 돼요 어. 어 감정 표현이 진짜 솔직해요 아 네 제이스가 나, 너무 잘 컸네요 나까지 신나네 제이스요? 네 하필 우리 전반은 제이스로 졌는데 아까 1경기 때 아리로 지고 2경기 아리 교육방송 아 맞네 2경기 제이스로 지고 3경기 제이스 교육방송 집에가 상대방 이지도 있겠어요 지금은 탑이 문제네요 아, 저 지금부터 이제 진지 빨고 합니다. 네네네네네네. 개인 교습이니까요. 야. 이지는 물어보고 팁 같은 거 없나? 낭비할 시간 없어. 야. 저는 종조준이 제일 궁금했었는데 그냥 야. 라인에 쓰는 분이 있고 막 다른 라인 간섭하는 분도 있고. 라인 안에 말했잖아요. 방심을 유도한 그림자 타기. 네. 그거 이거 똑같은 거예요. 방금 그게? 네. 방금 방심을 유발한 거 아니고 죽기 시작이니까 싸운 거 같은데. 아니, 들켰나? 타워도 날아갔는데요 집이 없네요 이쪽이야 집이 없어? 잠깐만요 이거 하나 있잖아요 저 딥 두 개 있지 KT가 좋아요 했더니 나진 선수들이 막 응징이 왔다 갔다 해요 막 나진도 좋아하죠? 나진이요? 네 막눈 선수 좋아하죠 지금은 KT 뭐 그 KT잖아 그거 그 KT잖아 그 나타 이제 또 온다 미드 아 지금 오고 있어요 아이 아 미드이즈 네 라인은 되게 편한데 로밍이 되거나 이러지가 않잖아요 좀 얘는 그니까 이쪽 길로 뭐지? 뭐야 되지? 그니까 미드이즈 하는 이유가 카이팅 때문에 이거거든요 카이팅 그니까 쿨감 40%만 되면 그 비전쿨이 두 번만 맞춰도 큐가 두 번 맞추면 딱 되거든요 네 그러면 바로 뒤로 빠지면서 얼어붙어 거슬리니까 무라만으로 계속 딜하면서 빠지면서 근데 딜은 세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템이 나왔을 때는 그게 맞는데 네. 템 나오기까지 막 상대 미드라이너 여기저기 휘젓고 다니는데 이즈는 그냥 뭐 아니요 마땅히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로밍 캐 그러니까 얘도 기동성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럼 따라가면 할 게 있어요. 꼭 막 나는 몬 캐릭이니까 가도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그냥 템이 나와서 내가 가면 뭐라도 할 수 있겠다 이런 그 나름의 캐릭터 뭔가 할 수 있다? 네
보여주세요 그거를. 보고 싶어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죽었다. 봐봐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뿌렸어요. 어? 포탑을 파괴했어요. 뭔가를 했죠? 파괴했다. 주변 환경을 잘 파악하고. 얍. 몇 스테이지죠? 벌써 400이에요. 오 이야 반전도 많네 벌써. 야 사기캐네요. 네 사기캐야 이제. 야 어드밀고. 얍. 인지가 중요한 게요. 더블 맞추면 공격이 올라요. 네 그렇죠. 맞은 사람도요. 그러면 투시 같은 애가 있잖아요. 네. 맞죠. 이거. 오. 야 베이가 서포. 가지. 이거 먹었고. 이거 먹었어요. 야 진짜 우리 아, 트위치 탈진 때문에 발살. 아 이거 정교조. 아 망했어요. 아닌가? 아 망했어요. 아유 저거. 아 망했어요. 낮은 초. 오야. 드리고 먹었어요. 이득 봤네요. 이득이네. 예 이득이에요. 이득이다. 예 이득이에요. 어이 궁거리 창. 어? 제대로 지나? 어? 근데 궁이 없나요? 궁이 없네. 아 하 허접수 못하네. 주변 환경을 잘 파악하라고. 제이사 좀 세네요. 바로 얼건. 네 얼건 다음 템을. 다음 템이요? 그 뭐지? 나비? 아니요, 그 뭐 있는데 그 보라색 빛나는 거 검 있잖아요. 아 보란검? 아 그거요. 아 보란검을 가요 그 다음에? 네. 그리고 보란검도 가는 이유가 붙는 애들 많은데 거리 벌리고 순간적으로 뒤 팍팍 나올 때. 아 대가진 애가 붙으면 뭐 그러니까 뭐 하기 힘들잖아요. 네네. 그럼 보란검 쓰고 빠져 나오면서 계속 딜하는 거예요. 날 죽일 챔피언이 많으면. 네. 나한테 들어온 애들이 많으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드. 무기치도 붙는 거 많죠 뭐 제드도 있고 마이파이스나 뭐 자크 이런 애들도 있고. 네 맞아요. 네 다시네. 알리는 여기 있네요 붙는 애들. 어? 어? 근데 아 이거 다 죽겠다. 이쪽 길로 안 가나요? 이제 우리 뭐 하나요? 못 가요. 자, 더블 킬. 이걸 야. 맞으러 보였는데 이럴 때 할 일은 믿음 하는 거예요. 그래도 피해를 최소한 시키는 게. 자, 한 입만. 포탑이 파괴됐어. 아, 저게. 오! 이야! 이야! 아, 너무 좋아하시는데? 점프! 점프! 아유, 아유. 얍! 얍! 아, 이거 화날 것 같은데? 이거 화날 것 같은데? 아, 이거 궁이 없나요? 오, 이야! 뭐였어요? 저의 풀딜? 포탑이 파괴되었어. 궁이 없었나? 아니 저희 지금 풀딜에 지금 막 상대가